Cooking up the heat, OMG. Booty like Kylie, but shouty Taiwanese. Did to see her on the magazine and Times Square on the screens, just like Ree. Venti on my cheek, Savage on his D. In the gym, sweat the RIP, practice in Tai Chi. Keep it chill, mental LIT, keep it ill psyche. Hotter than wasabi, ah! too spicy, drop a PIC. Now I'm trending on IG.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마이크의 수요도 역시 증가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가성비 좋은 마이크들도 많이 출시를 하게 되면서 집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비싼 마이크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가성비 좋은 마이크 중에서 마우노 PM422 USB 마이크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이크는 고음질 녹음용 마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서 집에서 녹음 작업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일반인 분들도 대부분 마이크 사용법은 다 알고 있죠. 이때 가성비 좋은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품질의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노 PM422 USB 마이크는 24비트, 192kHz의 고음질을 지원을 하며 원터치 음소거, 실시간 모니터링, 편리한 볼륨 조정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마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은 마운오 PM422 USB 마이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죠. 그럼 이제 마운오 PM422 USB 마이크의 제품 구성과 간단한 스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품 구성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 본체, 그리고 팝 필터, 쇼크 마운트, 윈드실드 암스탠드 그리고 전용 usb 케이블 2.5m 마지막으로 사용자 설명서입니다 파 필터가 바로 여기 있는 요거에요 이건 입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파열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팟 이런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거고 쇼크 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렇게 막 흔들어도 이 전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만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실수로 막 이런 데를 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쳤을 때 네, 그때 책상으로 인해서 이 마이크의 진동이 전달될 수도 있는데, 그런 진동음을 방지해서 고음질의 녹음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윈드실드인데요. 이거는 뭐 바람이나 이제 기계 소음 같은 거, 그런 것들 막아주는 건데, 일단 제방 자체가 좀 조용하다 보니까, 저는 윈드실드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탠드, 이걸 암 스탠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이크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고 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탠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의 주요 스펙 중 하나는 24비트 192kHz의 고음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이크는 카디오이드 패턴으로 방향성이 지정되어 있어서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고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 이 목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감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7데시벨에서 마이너스 29데시벨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데시벨 주파수 응답 범위는 20Hz에서 20kHz 최대 SPL은 125데시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원터치 음소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녹음 중에도 쉽게 음소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터치 방식이어서 뭔가 딸깍딸깍 그런 소리 없이 바로 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껐을 때음속으로 네 바로 변한다. 이런 부분들이 뭐 스트리밍이나 이런 거할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이크 개인 다이얼을 통해서 편리하게 볼륨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최대치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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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개인을 직접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3.5mm짜리 헤드폰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제가 헤드폰을 꽂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연결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뭐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마이크 설치 같은 경우는 책상 상판 두께가 최대 6cm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이 정도? 그래서 웬만한 책상엔 다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KC 인증까지 받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구매 시 6개월간의 무상 AS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뭐 부주의로 그렇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제품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6개월 내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는 USB를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USB 방식도 플로그앤 플레이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USB 꽂으면 바로 마이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음질 자체가 고음질로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것처럼 고해상도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원터치 음소거. 이게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멈추고, 적색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음소거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 목소리를 다시 수음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때는 초록색 LED로 표기가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LED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언제든지 상태를 제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서 작업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는 뭐 온라인 수업용이라든지 아니면 보컬 녹음용이라든지 인터넷 방송용, 게이밍 방송 등 정말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이 추천을 하고 리뷰를 진행한 제품이기도 하죠. 이렇게 마우노 PM422 USB 마이크는 높은 가성비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과 고품질의 스펙을 가진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이 마이크를 사용하며 이런 식으로 제가 리뷰를 진행하기도 했고 추가로 이 녹음 품질이 어떤지 간략하게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마이크를 많이 사용할까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통해서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폰을 준비를 해봤고 여기에서 똑같이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폰에서도 제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이 마우노 마이크에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수음을 대고 있죠. 그래서 이두 개의 소리를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아이폰에 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목소리는 아이폰으로 녹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수음되고 있는 소리는 아이폰으로 녹음된 소리입니다 그럼 다시 이걸로 해볼게요 지금 수음되고 있는 소리는 마우노 pm422 usb 마이크로 녹음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수음되고 있는 소리는 마우노 pm422 usb 마이크로 녹음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아이폰이랑 같이 비교를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비싸게 주고 사용하고 있는 소니 마이크. 네, 소니 마이크로도 네, 같이 비교를 해 볼게요. 대신 이 마이크는 저희 카메라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수음되고 있는 소리는 소니 마이크로 녹음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수음되고 있는 소리는 소니 마이크로 녹음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로 지금 수음되고 있는 소리는 마운오 PM4들들 USB 마이크로 녹음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수음되는 소리는 마운오 PM422 USB 마이크로 녹음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일단 스마트폰 기본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좀 비싼 마이크로 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들어보시고,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구입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이번 리뷰가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우노 pm422 usb 마이크 어떤 분들이 이 마이크를 필요로 할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이크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정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녹음한 수업 내용을 공유하는 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이 마이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보다 높은 품질의 녹음을 할수 있으며 수업을 더욱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제공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컬 녹음용. 그런 마이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노래나 보컬 녹음을 할때 마이크 음질 막 엄청 좋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수준, 고품질 정도는 되어줘야 제 목소리나 그런 노래하는 것들이 잘 수음이 될 거예요.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보다 깨끗하고 선명한 음질로 녹음을 할 수가 있으며 더욱 전문적인 녹음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방송용이나 아니면 게이밍 방송용으로 마이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이크 네, 필수적입니다.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어, 목소리를 조금 더 깨끗하게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청취자들한테 좀더 깨끗한 방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는 녹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일단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한 제품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마이크 자체가 높은 가성비를 이제 지닌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녹음을 취미로 좀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이 마이크를 네, 당연히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 마우노 PM4 돌들 USB 마이크 이 제품에 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마우노 PM4 돌들 USB 마이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